1960년대 초, 현대의학 역사상 최악의 약해 사건으로 기록된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일명 콘테르간 스캔들이라고 불리는데요. 콘테르간이라는 것은 1950년대에 독일의 제약사 그린엔탈이 만든 진정과 수면작용이 있는 약물로 초기 임산부의 입덧 치료제로도 널리 쓰였습니다. 이 약이 시판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부작용이 속출하기 시작합니다. 이 약을 복용한 대부분의 임산부들이 팔과 다리에 뼈가 없거나 극단적으로 짧아 손발이 몸통에 붙어있는 이른바 해표지증이라는 기형아를 출산하게 된 것입니다. 콘테르간은 의사의 처방 없이도 가능한 약물이었고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여러 나라, 캐나다, 일본까지 세계 50여 개 국가에 보급이 됐는데요. 광고할 때 무독성을 전면에 내세웠기 때문에 입덧 완화를 위해 찾는 임산부들이 정말로 많았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그 당시 태어났던 기형아의 숫자가 전 세계적으로 약 1만 2천 명으로 추산되었습니다. 반면 미국에서는 극소수의 경우에만 발생을 했는데요. 식품의약국 FDA의 깐깐하고 패기 넘치는 말단 사원, 프랜시스 올덤 켈시 덕분이었습니다. 시카고 대학교에서 약리학 박사 학위를 받은 켈시는 1960년 FDA 심사관으로 부임해 첫 번째 과제로 콘테르간의 허가 심사를 맡았는데요. 미국에서 나온 약물의 이름은 탈리도마이드로 콘테르간의 성분 이름이기도 했습니다. 이 약품은 이미 다른 나라에서 시판되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 FDA에서 탈리도마이드를 허가하는 것은 단지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켈시는 달랐습니다. 원칙을 중시했던 켈시는 서류 미비, 자체 실험 자료 미비, 태아에게 미치는 영양 검토의 불충분 등을 발견하고 승인을 거절합니다. 당연히 허가가 날 줄 알았던 회사는 이미 창고에 탈리도마이드를 가득 비축해뒀었는데요. 이 때문에 전방위로 로비를 펼치며 켈시를 압박해왔습니다. FDA 고위층에게 켈시 박사가 까다롭고 고집 많고 비합리적인 관료라며 항의를 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켈시는 이러한 압박에도 꿈쩍하지 않았고 제대로 된 테스트를 요구하며 1년 동안 총 6번에 달하는 승인 요구를 모두 거절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1961년 유럽에서 탈리도마이드와 기형아 출산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논문이 발표됩니다. 탈리도마이드라는 성분이 극과 극의 두 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한 가지는 수면작용과 입덧 완화에 도움이 되지만 한 가지는 혈관의 생성을 억제해 태아의 신체가 제대로 형성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임신 후 42일 안에 탈리도마이드를 단 한 알만 먹어도 100%의 확률로 눈과 귀의 결함, 비정상 심장 발달, 해표지증과 같은 기형을 가진 아이가 태어났고 이들 중 절반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기형아로 태어난 아이와 가족들은 오늘날까지도 그 아픔을 지닌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켈시의 판단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켈시에게는 또 하나의 과제가 남아있었는데요. 바로 그 회사가 허가 이전에 1,000명의 미국 의사들에게 연구 목적으로 나눠준 탈리도마이드 샘플이었습니다. FDA는 그 사실을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발벗고 나섰습니다. 그 결과 미국의 탈리도마이드 피해자는 단 17명에 그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신입이었던 켈시가 대형회사의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탈리도마이드를 승인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아마 피해자는 전 세계 피해자인 1만 2천 명에 몇 배가 됐을지도 모릅니다.
켈시는 그녀의 업적을 인정받아 존 F. 케네디로부터 대통령상을 받았으며 2000년에는 미국 여성 명예 전당에도 올랐습니다. FDA 과학수사국의 책임자가 된 그녀는 2005년에서야 비로소 은퇴를 했는데요. 그때 그녀의 나이는 놀랍게도 90세였다고 합니다. 원칙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 역사상 최악의 약해 사건 콘테르간 스캔들. 그리고 원칙을 중시하는 깐깐함으로 수만 명의 기형아를 막아낸 과학계 여공 프랜시스 올덤 켈시의 이야기까지. 로아의 사람들이었습니다.